Took a swing at a wrecking ball and I prayed for my downfall, and I found a way to reconcile, cause in my heart it's not worthwhile. It's a bloody battlefield where some go down, others heal. In the end it's all the same, all you can do is play the game. Oh, do is say goodbye, 배터리가 없어서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지금 5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오후 5시입니다 네. 가서 밥 먹어야죠. 네. hours every night, counting up your sins. I keep a list and checking it twice. I know where you've been, I smell the sin, and you're looking nice. 페인트 클렌저 역할을 거의 주로 하고, 옵션으로 닦고 나면 광을 만들어 주는 건데 털을 못 치워지네. 와우. 이야. 아니, 발수 코팅이 이래 빨라도 되는 겁니까? 끝났습니다. 여기 하얀색 점 막 이렇게 있는 거 다 돌빵이에요, 돌빵. 유리파인 거. 와우. 빠르다. 와, 웃기네, 제품.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이거 그 탈지제로 썼던 라보코스메티카 베리타스인데, 제가 그냥 이제 유리막 코팅 하기 전에 틈새막 닦고 있는데 너무 잘 닦여서 일단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야, 지기네, 이거. 와. 지기네, 와. 맞지? 그래, 또 케미컬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뽀독뽀독해요, 지금. 이게 물이랑 섞였는데 이게 탈까? 희한합니다, 이거. 이건 코팅 전 처리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 두 시간. 아, 발 아파 죽겠네. 아. 벌써부터 간지럽다.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와. 여기 렌치가 왜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걸 자꾸 운전하고 왔다니. 와. 와, 이 실밥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운전하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힘들다. 네, 액시엄 크루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네, 구독을 안 하신 분들까지 보건 디테일링 세차 시리즈는 계속될 텐데, 이번 편은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셨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2012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CC, 네, 스포츠 쿠페 차량인데, 아,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지금 5일째거든요 지금까지. 네,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이렇게 찍는 건데, 믿을 수 있는 케미컬을 사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세차를 끝냈다는 게 이번 편의 핵심 아닐까 싶어요. 7년 동안 세차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차를 구입하고 3년 동안은 출장 세차를 이용하셨대요. 워터스팟이 고착된 걸 1년 전에는 제가 없애지 못했어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볼리싱으로 워터스팟 애칭을 다 씌워내고, 깊은 스크래치는 없애지 못했지만 깔끔하게 다 면을 정리했다는 거. 하지만 이번 편의 핵심은 부패행과의 싸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정말 부패를 거의 다 쓸 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도 엄청 즐거운 시간이었고, 라보코스메티카, 뭐 마프라, 매니아 이런 라인업들과 정말 쉬운 세정을 통해서 그리고 안전한 세정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리고 나노라떼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다가 보닉스 네이티브 클리너 왁스, 뭐 블렌드 클리너 왁스, 스프레이 왁스 이런 것들 있죠.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리뷰를 직접적으로 했고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근데 왠지 이 차량은 계속 세차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노라떼 2세대를 통해서 유리막 코팅을 좀 제대로 올려드리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 라보코스메티카 탈지제를 제가 처음 써봤는데, 유리막 코팅을 시공할 때나 왁스 코팅을 시공할 때 실패를 한다, 뭐 잔사가 갑자기 생겼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품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면서 부분 수정하고 또 유리막 코팅하고 하시면 되니까, 저도 그걸 담지를 못했는데 실패할 일이 없었어요. 네. 워낙 시공성이 좋아서 잘 끝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 만큼 너무 잘 끝났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액시먼 크루니까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혹은 뭔가 댓글을 다신다든지 하면은 성심성의껏 최대한 반응을 하고 따라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세차, 네, 그리고 건강한 세차, 힐링하는 세차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디테일러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네, 저는 부산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안전세차를 지향하는 액시멈 크루의 액시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임 곁으로 가자 끝났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28만을 샀는데 예. 한 50만까지는 꼭 타야 될 것 같은. 너무 기분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 예? 세차가 됐어요. 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찼었는데 야, 완전 지저분한 채 대청소해갖고 새 집으로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예? 와, 야,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다음에. 정말 좋은데요? 와. 안에, 예. 밑에 요 커버까지 싹 다 꺼냈어요. 다 꺼내고, 안에는 예. 싹 다 닦았어요. 예. 그리고 위에 천장에도 저 예. 보시면 더러운 예. 곳 있잖아요. 예. 선바이저 있는 부분. 예. 여기는 못 닦았는데, 예. 여기는 제가 닦았거든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디테일의 최강입니다. 엔진룸도 다 닦아놨고. 아, 그래요? 엔진룸도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이분이 보통 솜씨가 좋은 게 아니네요. 보통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야. 이 안에 먼지가 꽉 찼었는데, 아. 와. 이 커버가 안 닦았구나. 힘에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정비소 가서 받아러 가면 되고. 아, 최고입니다, 최고. 우와, 이 안에 이 배선 하나하나까지 다 여기는 다 예. 코팅이 다 돼 있어요, 이제. 예. 여기도 싹 다 코팅이 돼서 예. 하얗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좀 많이 늦을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다 유리막 코팅으로 다 올려놔요. 야, 어떻게 뭐 절이라도 한번 예.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유리도 다 유리막 코팅, 유리도 발수 코팅 싹 다 예. 해놓고 유막 제거해놓고 예. 싹 다 그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행운이네요, 행운. 뭐 정기 모임도 하고 그러시대요, 보니까. 예, 맞아요. 예. 그분들도 매니아들이잖아요, 대부분. 매니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갓 입문한 분들도 있고 진짜 디테일링 프로들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디테일 세차를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우리 흔히 낚시하시다 보면 어디 집중하면 고요한데 집중하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저도 낚시했거든요 올해.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좀 정적인 그 취미라서. 그러네. 예, 좀 정적인 취미거든요. 혼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낚시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스트레스 풀 때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는 겸 또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청소라는 게 주는 그렇죠. 맞죠.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면은 주는 매력이 있어요. 네, 이 차가 처음에는 엄청 더럽긴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제 차가 아닌데도 엄청 뿌듯한 거예요, 뭔가. 아, 이 차 참 오랫동안 좀 더 타셨으면 좋겠다. 그죠. 네.